그런데 이때 수상한 광경이 포착됩니다. 분명 냉면집인데 왜 테이블마다 불판이 있는 걸까요? 양쪽에 지글지글 소리는 지글지글 거리는 소리 때문에 제가 도저히 안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영문을 알 수 없던 불판의 정체는 바로 녹두빈대떡을 위한 것이었는데요. 빈대떡을 주문하면 반죽통이 나옵니다. 아직 이 상황이 생소한 담당 PD. 구워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구워 먹는 거예요. 메인 사전은 구워서 나오고 네. 녹두빈대떡을 직접 구워주십니다. 돼지 두 개. 이걸로 기름을 냄새 넣는 거예요. 1번이요. 고기도 아니고 빈대떡을 손님이 직접 부쳐 먹는다니 그야말로 획기적인 방식. 게다가 돼지비계에서 나온 기름으로 구워내 더욱 고소하다는데요. 빈대떡 앞에서 또 설레는 건 뭐니? 맛이 없어. 네. 진짜. 침샘이 저절로 반응하는 마성의 비주얼. 철판에서 노릇노릇 구워질 때 눈으로 한번. 완성되면 간장 고추와 함께 입으로 한 번 더 즐깁니다.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워 먹는 빈대떡이라니. 이건 뭐 산의 진미 부럽지 않겠네요. 씹으면 씹을수록 깊어지는 풍미에 진실의 몸서리 발동. 그야말로 감동입니다. 여기에 자맹단이 전하는 또 하나의 먹꿀팁. 고소한 녹두 빈대떡을 회냉면 양념에 찍어서 먹는 건데요. 구수한 매콤함이 더해져 이건 또 이거대로 별미랍니다.